예, 네, 안녕하세요. 그 저희가 이제 창가리에 대한 그 영상을 하나 올려드렸는데요. 아, 뭐 그 창가리에 대한 영상에서 그 조금 더 그 창가리 특성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오늘 추가로 영상을 하나 만들게 되는데, 뭐 창가리는 기본적으로 그 지금은 두 가지. 과거에는 뭐 그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축구화를 이런 이 옛날 축구화인데요. 아디다스 게르트 뮬러라고 아마 사진을 지금 아마 1970년대 뭐 이런 사진을 찾아보시면 이 제품의 그 사진 뭐 분데스리가나 뭐 이런 데서 아마 선수들이 착용한 사진을 볼 수 있으실 텐데 예전에 이제 이런 축구화들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거를 신다 보면 여기가 닳죠. 여기가 다니까. 특히 이제 한국이 그렇습니다. 이게 창가리라는 거는 우리나라에만 존재하는 거고, 유럽에서 존재하진 않아요. 창가리라는 거 자체가. 왜냐면 창을 갈 일이 없기 때문에, 이 천연잔디에서 닳지가 않아요. 스터드라는 게. 그래서, 창가리라는 거는 이제 우리나라에만 있는 특수한 상황인데, 이제 스터드를 맨땅에서 신다 보니까 이게 다 다른 거죠. 다르면, 어퍼는 멀쩡한데, 이런 신발을 신고, 뭐 선수들이 예를 들면 하루에 2시간, 3시간, 4시간씩 맨땅에서 훈련을 한다 그러면, 축구화에 스터드가 남아돌지는 않죠. 금방 닳아버리는데 그렇게 닳아버리니까 이제 어퍼가 멀쩡한 상태에서 신발을 버리기가 아까우니까 계속 더 사용을 하기 위해서 이 창을 또 다른 창을 제거를 하고 다시 붙인다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어떠냐? 요즘 창가리 하시는 분들 보면 그 스터드가 닳아서 교체하는 게 아니라 뭐 FG 스터드라든지 그러니까 뭐 스터드가 이제 흔히 말하는 맨땅에서 좀 신기 어려운 스터드다. 그러면 뭐 이런 거라고 볼 수 있죠. 이런 스터드가 있어요. 이런 스터드를 맨땅에서 신기가 어려우니까 이걸 이제 제거를 하고 좀 신어보니까 뭐 발 불편하더라.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뭐 부러지더라 이런 이유들 때문에 근데 이제 부러졌는데 아예 저기 뭐지 그 뭐 시미를 넣거나 AS를 맡겼는데 뭐 수리가 안 된다 그래서 교환을 받아라 라든지 아니면 뭐 사용자 과실이니까 보상이 안 된다. 이제 이러면 어쩔 수 없이 이제 그냥 버리긴 아까우니까 멀쩡한 신발을 이제 스터드를 교체를 해서 신는 게 이제 주류가 되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 특히 이제 최근에는 아마 그 FG 스터드로 되어 있는 제품들을 스터드를 떼내고 뭐 FG로에서 이제 AG로 바꾼다 아니면 뭐 TF로 바꾼다 이런 경향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이제 뭐 어느 정도가 되는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이제 그런 문의들이 계속 있는 걸 보면 그 이제 그런 걸 시도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결국 이제 창가리에 대한 관심이 높았다 이렇게 보는데 사실 과거에 이제 이런 축가를 사용을 하다가 창가리를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게 한번 창을 갈고 나면 그러니까 썩 뭐 그러니까 원래 착화감이 잘 이루어지질 않 뭐 그대로 만들어지진 않더라 이제 하는 이유 그거를 뭐 전 영상에서 이미 충분히 설명을 드렸는데 좀 더 리얼하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 푸마 축구를 갖고 나왔습니다. 이것도 거의 70년대에서 80년대까지 가는지 모르겠는데 보시면 예, 이건 창가리를 위해서 뜯어놓은 건 아니고 원래 요런 스터드였는데요. 이게 한 40년 넘었기 때문에 이 스터드가 다 사가서 없어진 케이스입니다. 없어진 케이스고 스터드가 쭉 제거가 되고 나면 이제 이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축구화가 바닥이. 그럼 이제 보시면 여기에 축구화에 요렇게 보시면 지금 요 아웃라인 요렇게 보이시죠? 이 부분이 요렇게 보이실 텐데 요 부분이 이제 그 아웃솔이 부착이 붙어 있던 부분이죠. 그러니까 요렇게 아웃솔이 요렇게 붙어 있던 부분이 이제 요 그 접착된 부분들이 요렇게 드러나 있는 건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여기에 요 사이즈와 떼냈던 사이즈와 완전히 동일한 소재가 부착이 될 수 있으면 이 축구화는 그대로 사용하시는 것도 괜찮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이제 창가리를 한다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축구화에 외국에서는 창가리라는 게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창가리 소재로 창이 따로 나오진 않아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사용되는 여러 가지 종류의 이 아웃솔을 쓰겠죠. 아웃솔을 써서 여기에 부착을 하는데 만약에 여기에 떨어져 있는 형태 아니면
더 쉽게 설명하면 여기에 나와 있는 요 형태와 완전히 동일하거나 그 다음에 크기가 그 다음에 소재가 완전히 동일하거나 소재가 예를 들면 동일하진 않더라도 두께가 만약에 좀 차이가 난다. 소재는 동일한데 만약에 그런 경우가 아니면 그런 경우라고 하면 기존에 이 제품을 신던 핏과는 달라진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여기에 사용되어 있는 아웃솔을 신다가 뜯어낸 다음에 요 창가 요거 똑같은 거는 우리가 그 쓸 수가 없기 때문에 뜯어냈잖아요. 그리고 여기 이걸 뜯어낸 다음에 요렇게 생긴 창을 갖다 붙이면 두 개의 아웃솔은 기본적으로 소재도 다르고 소재의 두께도 다르고 소재의 탄성, 다시 말하면 쉔크 강성을 형성하는 것도 다르고 그 다음에 소재 두께도 다르고 스터드의 높이 이런 것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스터드 위치도 다 다르기 때문에 똑같은 착화감이 만들어진 않아요. 그러니까 착화감이 이전에 비해서 더 낫다 못하다가 아니라 어쨌든 처음에 사용하던 최초의 상태 이 제품을 사용을 했다고 하면 이 제품에 사용할 당시에 최초의 상태와의 핏감은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겠죠? 그렇게 설명을 드리면. 그러니까 창을 교체를 하면 축구화는 어쨌든 간에 창을 교체를 쓸 수 있으니까 충분히 어퍼를 살려서 오랫동안 사용하는 데는 분명히 도움이 돼요. 도움이 되겠고. 그 다음 이제 어차피 뭐 창을 써서 조금 불편하더라도 아니면 딱 안 맞더라도 뭐 사용하면 되고 아니면 예를 들어서 창을 TF창으로 갈았는데 오히려 착화감이 더 좋아졌다 뭐 이럴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창가리를 했다 그래서 이전보다 사용감이 떨어졌다 착화감이 떨어졌다 그런 개념이 아니라 창가리를 하게 되면 어떤 경우에도 완전히 동일한 소재를 가지고 하지 않는 이상에는 동일한 방법으로 창을 붙이지 않는 이상 착화감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달라지는데 그게 더 좋으냐 더 나쁘냐 하는 것들은 착화를 한 사람 창가리를 해서 신어본 사람이 아니면 알 수 없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내가 신었을 때는 뭔가 약간 불편한 감이 있었어요. 그러다 우연치 않게 창가리를 했는데 전보다 창을 갈고 나서 전반적으로 핏감이 더 상승할 수도 있고 그 다음 창을 갈았는데 핏이 완전히 달라지고 어퍼의 면적 같은 것들이 일부 달라지면서 그러니까 달라진다는 건 뭐냐면 여기에 나와 있는 창의 크기 아웃솔 크기와 완벽하게 동일하지 않은 창을 그대로 사용을 했다 만약에 그러면 소재의 두 종류의 창 이전에 있던 창과 새로 부착을 한 아웃솔의 두께 소재 뭐 스터드의 위치 개수 이렇게 다 달라지니까 당연히 느낌이 달라지긴 하겠죠. 느낌이 달라지는데 그 느낌이 달라지는 거를 여기에 완벽하게 동일한 소재가 아닌 다음에는 동일한 착화감이 만들어지진 않는다. 뭐 그런 거는 만약에 비슷하게 만든다고 하더라도 여기를 사실 미드솔까지 다 뜯어내고 만약에 부착을 한다고 하면 되게 여기가 요 현재 그 접착대에서 떨어져 나온 면에 완벽하게 동일 사이즈가 아니라 만약에 여기를 조금 더 창이 그 폭이 넓어지면 그만큼 신발 내부 공간이 달라지고 왜냐면 가죽이 안쪽으로 들어가는 부분이 더 많아지기 때문에 핏감이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제가 키카 제품으로 창가리를 했을 때 한두 번 해봤을 때 느꼈던 거는 뭐냐면 신발이 전반적으로 좀 작아져요. 신발이 좀 작아져서 이전과 똑같은 핏은 안 만들어지더라. 그게 과거의 제 경험이었어요. 그러니까 원래 이제 그 당시에도 제가 주로 신었던 거는 키카의 그 KUAK라고 여기가 풀 캥거루 어퍼인데 이제 통창으로 되어 있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제품을 저는 K777 말고 이제 그 제품을 주로 사용을 했는데 그게 조금 더 저렴했었어요. 그래서 경제적으로 저렴했고 굳이 K777 같은 그 코파문디아 형식의 그 듀얼 덴시티 소재는 필요 없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제품들을 주로 사용을 했었었는데 그 제품을 창가리를 맡겨서 해보면 보통은 그 최초의 느낌은 나진 않더라. 그래서 여기 딱 이제 부착을 해서 신으면 대개 느낌은 뭐였냐면
뭔가 타이트한, 네, 그 타이트한 게 어떤 면에서 타이트했냐, 이렇게 보면, 기존에 있던 어퍼, 예, 안쪽에 가죽을 조금 더 잡아먹으면서, 신발의 이 앞포 같은 것들이 우선 기본적으로 낮아지고, 그러면서 착화감이 싹 달라지는 거. 그래서 사실 창가리를 한번 하고 나면, 창가리를 한 제품은 그렇게 좋게 신지는 못했어. 그러니까 몇 번 신다가 그냥 버려버리고 새로 사는 경우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스페셜리 같은 축구화를 예를 들어서 저희가 뭐 우리 저희 같이 리뷰한 후님도 아마 그랬었던데, 그걸 일부러 이제 그 스터드가 다 달았기 때문에 스터드를 다 떼내고 이 제품을 이 제품을 다 떼내고 TF화로 변경을 하기도 했는데, 여기쯤 떼내게 되면 여기에 있는 기본 면적, 여기 스티칭까지 되어 있고 바느질 자국들이 다 남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감안하라고 이렇게 다 떼내면, 떼낸 자국과 크기, 이 여기에 있는 이 아웃솔 플레이트와 완벽하게 동일한 크기로 제작된 게 아니라 기존에 적당하게 쓸 수 있는 한국형 라스트나 이런 걸 기준으로 만들어져 있는 아웃솔을 쓰다가 갖고 이제 제작한 걸 가지고 여기다 부착을 해주는 거여서 핏이 완벽하게 동일하지는 않았다. 아마도 제 생각에는 지금 국내에서 뭐 창가리를 전문적으로 하시는 업체들도 많고 한데, 그분들이 이제 상당한 기술을 갖고 있는 건 저도 영상을 통해서 몇 개 봤기 때문에 굉장히 그러니까 떼내고 부착하는 기술 자체는 워낙 이제 오랫동안 해보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전문가들이 굉장히 뛰어난데, 어쨌거나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들,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들을 이제 떼어나고, 물론 이렇게 또 이제 올라와 있는 소재들이 또 있긴 하겠죠. 그런 걸 부착을 한다고 하더라도 주의하셔야 되는 거는, 완벽하게 동일한 크기의 소재, 아니면 그 소재 자체가 동일하진 않으면 당연히 착화가 좀 달라진다. 이제 그거는 염두를 해야 된다. 그래서 그게 결과적으로 내가 창가리를 한 이후에 더 만족스러울지 아니면 좀 불만족스러울지는, 결과를 가지고 본인들이 이제 판단을 해야 되는 부분이어서, 뭐 조금 불편하더라도 그래도 창가를 해서 신발의 수명을 더 연장해서 더 사용하고 싶다, 그러면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고, 근데 이제 해보고 나서 이건 아니다 그러면 못 신을 수도 있고, 이제 그런 것들이니까 그런 점을 사전에 조금 이제 창가를 하실 때는 유의를 하셔서, 이게 그 창을 뜯어내고 해서 이제 했던 결과가 나에게 과연 좀 이점이 있을지 아니면 뭐 어떨지. 그니까 이 창을 뜯어내게 되면 이제 본인들 생각하기에는 어퍼는 그대로 다 살려서 쓸 수 있다고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신발의 어퍼의 면적이 미세하게 달라지면 지게 되면 기본적으로 원래 본인들이 오리지널 상태에서 신었던 어퍼의 핏감도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소재가 달라지는 건 아니지만 어퍼, 심지어 이제 이런 거죠. 그러니까 축구화의 라스트가 약간 변형이 됐다 그러면 신발 착화감이 달라지듯이, 똑같은 소재라도 그런 다 다른 감각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창가를 하실 때는 반드시 이제 그런 부분은 좀 유의를 하셔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창가리를 생각하고 계시거나 그 다음에 창가리를 고려 중이신 분들, 그런 분들은 이 영상을 참고하셔서 본인의 신발에 창가리가 적절한 건지 이런 것들을 아마 좀 전문가분들하고 상의를 해보시고 맡기시기 전에는, 아무래도 이제 기술적으로 굉장히 그거 전문을 하신 분들은 노화가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뭐 핏감, 면적감, 뭐 소재의 크기 이런 것들이 어떤 적절한 변형, 변경, 그래서 이전 착화감이 어퍼상에서 잘 구현될 수 있죠. 어차피 창을 바뀌게 되면 아웃솔 플레이트 느낌이 많이 달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소재가 바뀌어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유의를 하셔서 창가리를 하신 게 좋지 않을까, 예,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